다들 편안해지앙 제조원 뉴스오다. 소삼 직권 재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검찰광 법원의 관련 인원 확충 여부에 관심이 모다 점점 흠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고는 걸 보난 요흐르기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소삼 직권 재심의 적체 해결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내년 2월 인사전이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광 법원장의 의견을 들어방 개선을 수의신 사법행정대책을 마련하게는 햄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에 대한 인원 충원관 관련하여 당연히 확충할 거고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속도도 잘 맞추긴 고라쩐 햄사. 소삼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받은 보상금을 기부허케 넣는 설례가 이어점쩐 햄사. 제주도강 소삼 유족회의 돌룸인 소삼 생존 희생자인 92설의 강순주 씨광 유족인 77설의 한하용 씨가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광 375만 원을 유족회에 기부하였다. 이것 마랑도 보상금을 기부하고 정하되는 문의가 이어점쟁 고람스다. 경헌한 소삼 유족회는 민간재단을 만들랑 기부금을 의미있게 쓰겐 고람신계마심. 오등봉 공원의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가를 무효화하여도는 허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광 도민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몬딱 받아들이지 않았다. 280여 명이 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미이행고 등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멍 소송을 제기하였신디양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제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긴 고람사. 제주시도 감사위 감사를 청구한 제주도허곡 몬처 협의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캔 고람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버스 차로제 2단계 공사를 시작하캔 고람사. 현재 가로밴 버스 차로제가 운영되는 서광로 구간을 시작으로 하여 2025년 12월 고장 동광로광 도령로, 노형로 구간 등 전체 10.6km를 순차적으로 중앙버스 차로제로 바꿀 거란 고람사. 경원한 이돌 말부터 우선적으로 과양 소거리에서 연동 입구 고장, 서광로 구간의 공사를 내년 8월 고장 마무리하겐 고람사. 경험인 아라초등학교 소거리에서 제주시청을 거쳐 공항 고장 중앙버스 차로가 연결이 되멍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금보다 12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것 담댄 돌 고람사. 제주도는 공사 기간 동안 서광로의 가로밴 버스 차로제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에 돌랑 교통 체증도 예상됨심에 가차운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하염사. 김강수 제주도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통대학 입학 자격제도에 넣는 아이비 학교의 확대는 절대 으땐허였사.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주형 자율학교관 관련한 질문에 이추룩 답변하였제나멍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아이비 교육을 확대하지 않을 거란 강조하였다. 경허곡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관 기말고사도 실시하지 않을겐 답변하였제나 햄스다. 명승 제78호인 쇠속각 수상레저 사업담문에 갈등을 빚어난 하레일리광 하요모슬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체암으로 합의점을 찾았진 햄스다. 두 모슬은 너문해 10월부터 요직은 고장, 모너형 10초래에 갈등 조정을 위한 회의를 요랑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진 햄스다. 두 모슬의 갈등은 쇠소각을 공유하는 하요 모슬광 하레일리가 쇠소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멍 수년간 이어져 왔나스다. 옛날에 우리 반응질 하다니 손도 다치고 많이 죽게. 어떤 거요? 반응질 하다. 반응은 바늘이라는 뜻 아닌가요? 반응은 재봉틀이라는 뜻 아닌가요? 반응이라고 하는 그것은 옷을 짓거나 아니면 꿰맬 때 쓰는 가느다란 쇠붙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재봉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반옥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반열에 해당합니다.
반홍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반홍 가는데 실간다, 바늘 가는데 실간다 라든가 아니면 반홍 그냥 내불면 보명 못 써, 바늘 그냥 내버리면 녹스러 못 써 하는 식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문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문어를 제주 사람들은 문개 또는 물꾸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개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은 제주도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물꾸러기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어라고 하는 것은 동쪽 지역에서는 문개라고 표현하는데 서쪽 사람들은 물꾸럭 또는 무꾸럭 해가지고 동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어휘입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도 내 축제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광 행사에 적용해낸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면서 경호국 1,000여 명 이상의 행사나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인원 분산 대책과 함께 안전관리 교육 실태도 의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별 개최 행사도 CCTV를 활용하여 인원 밀집에 대한 관제 관리에 나선된 거랍니다. 서귀포 일대에서 멧돼지로 인한 민원이 매년 80건이 넘음증 햄스다. 서귀포시가 권능을 보낸 지난 2020년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매년 80건의 산토 출몰 신고가 들어왔증 햄스다. 서귀포시는 고등기간 산토 240마리를 포획하고 까치광 가마귀 곧든 생이돌토 2만 2천 마리가 넘게 심어진 고람스다. 제22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코로나 소태 후제 3년 만이 대면으로 열린다는 햄스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5일 고장 헌돌 동안 청정바당의 흥광 머세 항연이라는 허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어를 맨손으로 신거나 대방어 시식회 곧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홈 뒤 방어용 부시리를 최대 30% 고장 할인하는 판매 행사도 매날 열린다는 햄스다. 전입 고장은 축제 기간이 사나흘 정도란 하신디야 올리는 헌돌 동안이나 운영된 데는 난 막 여유로우 큰 게 마심. 삼촌들, 요즘 날씨 선선한 날로 키기 시작하였지야. 갠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구다. 가스나 기름으로 불 때 때니 난방기기에서 일산화탄소라고 나은디야. 이거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예. 아이고 무사하실 말이 꽉이. 난로 켜고네 환기 안 시켜불면이 우리 호꼬미씨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슥메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마시. 대난 떳떳하대 문 꼭 다당 잊지 마랑 자주 환기 시켜주고 예. 특히 캠핑강 텐트 안에서 큰 사고 많이 났는디 텐트 안에랑 화로나 불때는 난방기구 절대 넣지 맙사 예. 난방용품 사용하당 머리 아프거나 속 메슥거우면 바로 창문에랑 환기시키고 119에 바로 신고 없어 예. 삼촌들 안전수칙 잘 지키고 양 안전하고 또토토한 겨울 지내게 마스. 오늘 고라안된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 오크다 편한 들러십사 예.